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에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 일부 지역과 전라남북도 내륙,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에서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또 제주도와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내륙, 경북 내륙에서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일부 내륙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게다가 일부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대구 27도, 부산 24도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있는 곳이 있겠고,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진도 해역은 오늘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